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더노트 정보편에 대해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런의 일본 뮤비를 보다 보면 정국이가 꽃을 파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스메랄드 이벤트를 했을 때 당첨자분들이 받은 꽃과 모양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국이가 스메랄드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알려면 화양연화 더노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방탄소년단의 많은 콘텐츠는 비유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유 세계관은 마블의 MCU처럼 여러 작품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이 비유 세계관을 구성하는 스토리가 글로 쓰여진 게 바로 화양연화 더노트입니다. 더노트를 정국이 부분만 시간 순대로 정리하자면 20년 6월 25일 정국이는 아지트에서 먼지가 묻은 피아노를 만집니다. 정국이가 피아노를 만지는 이유는 열흘 전 윤기가 선생님과 싸운 후 퇴학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날 교장에 스파이를 하던 석진이가 아지트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아지트의 위치를 선생님께 보고했고 정국이가 선생님에게 욕과 함께 구타를 당합니다. 함께 있던 윤기는 정국이를 보호해주다 선생님을 밀치게 되고 그날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정국이는 자기 때문에 윤기가 퇴학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정국이가 스메랄드를 파괴한 이유는 아닌 인데요. 두 번째 테마에서 전국의 타임라인을 좀 더 살펴보시죠. 20년 9월 30일 윤기가 퇴학당한 이후 선생님은 정국이에게 요즘에도 아지트에 가는지 물어보지만 정국이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지트에 가끔씩 오던 형들과는 달리 정국이는 매일 그곳에 갔었는데요. 대답을 하지 않은 정국이는 선생님에게 폭력을 당합니다. 정국이는 아지트에 다시금 찾아가는데 호석이만 혼자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는데요. 정국이는 예전처럼 형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2년 4월 7일 정국이는 1년 반 만에 악기점에서 윤기와 다시 만납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던 정국이는 눈물을 흘리고 윤기는 정국이가 치던 피아노에 틀린 음을 짚어줍니다. 22년 4월 11일 정국은 길거리의 불량배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정국이가 그러는 이유는 새아버지와 새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정국이의 친엄마는 새가족들 앞에서 쩔쩔매고 정국이는 옥상에 올라가 두 손을 벌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잠시나마 하게 됩니다. 22년 5월 2일 정국이는 남준이의 컨테이너에서 잠이 들고 며칠 전에 방화로 죽으려던 윤기를 구해줬던 것이 떠오릅니다. 남준이는 악몽을 꾼 정국을 챙겨주게 되고 정국은 남준에게 형 같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22년 5월 22일 형들과 함께 바다에 다녀온 날 저녁 정국이는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정국이는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살고 싶어? 22년 6월 14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정국이는 휠체어를 탄 채로 생활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한 소녀와 만나게 됩니다. 22년 7월 16일 정국이는 그녀를 생각하며 노래를 연습합니다. 22년 7월 26일 정국이는 병원 하단에 꽃을 꺾어 소녀의 병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소녀는 병실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국의 타임라인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국이가 스메랄드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세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22년 4월 11일 정국이가 불량배에게 일부러 맞고 자살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던 그날 석진은 미래에 바다에서 뛰어내리는 태영이를 비롯한 동생들을 모두 살리려고 타임리프를 여러 번 하지만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석진은 남준이를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 석진은 옥상에 올라간 정국이를 찾아가 거래를 제안하는데 다른 멤버들을 살리기 위해 너가 희생해 줄 수 있냐는 거였죠. 정국은 윤기의 태학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래를 수락하고 석진은 윤기가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할 거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정국은 석진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윤기를 하게 되고 방탄 멤버들은 오랜만에 다시 어울려서 함께 놀게 됩니다. 정국은 형들을 구할 생각에 석진을 향해 뒤돌아보며 웃음을 보입니다. 22년 5월 22일 함께 바다를 가게 된 방탄 멤버들은 석진이가 진실을 얘기함으로 인해 태영과 석진은 다투게 되고 뛰쳐나간 태영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자 헤어지게 되면서 정국은 혼자 길을 가다가 예전에 석진과 했던 거리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살고 싶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인물이 남준이일 확률이 없습니다. 남준이는 석진이 교정 스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고 자신을 잘 따라주는 정국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윤기가 퇴학당한 게 정국이가 아닌 석진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국이가 받을 충격을 남준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정국의 교통사고로 인해 태영이를 비롯한 형들은 죽지 않고 정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석진이 처음에 했던 말과는 달리 형들은 죽지만 않았을 뿐 거짓사랑에 빠져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국은 자기가 희생해야 형들이 행복하다 믿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윤기의 퇴학에 석진이가 연관되었음을 알게 되어 석진이에 대한 배신감에 스메랄드를 파괴합니다. 스메랄도가 파괴되자 석진의 페이크러브가 무너지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지 못한 정국이마저 페이크러브를 선택하자 방탄의 거짓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 후 정국은 병원 하단에서 꽃을 꺾어 그녀에게 주려고 하지만 병실에는 그녀가 없습니다. 이미 방탄의 거짓 세계가 무너졌기에 페이크러브였던 정국의 사랑도 이별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더노트 정보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사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